이미 포탈은 우리 사회의 권력이 됐습니다.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이미 권력의 한 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. 자격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슈는 대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댓글 문제입니다. 둘째, 뉴스 배치의 문제입니다. 세 번째는 가짜 뉴스입니다. 그리고 댓글과 가짜 뉴스에 숨어 있는 혐오 표현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. 포탈이 권력입니다. 권력인 포탈이 더 이상 이 일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.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을 때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간을 허송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.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됐고 조사가 됐고 경찰의 수사 의뢰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기업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드립니다.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.